아, 이거를 쓰셔야지 가능합니다. 네? 머리띠에 비밀이 있다고요? 이걸 쓰면 누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기로 소문난 시민 검증단을 모셨습니다. 정말 머리띠만 있으면 누구나 선풍기를 돌릴 수 있는 걸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당사자도 상당히 놀란 것 같은데요. 연이어 두 번째 시도까지 성공. 옆에 같이 있던 일행도 도전해봤습니다. 역시나 작동하는 선풍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의 외국인까지 도전한 모든 분들이 선풍기를 돌리는데 성공. 무슨 생각하셨어요? 계속 그냥 돌아가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는데 초능력 같은 건가요? 그 어떻게 거기 돌 수가 있었고 내 마음하고 같이 읽을라네. 오늘의 진실을 시원하게 밝혀주실 이분. 안녕하세요. 예. 강성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헤드셋은 뇌파를 수집하는 헤드셋입니다. 이 인체는 집중할 때 미약한 그 뇌파가 나오는데 그 뇌파를 여기 있는 그 검정극 3개 보이시죠? 여기서 수신하게 됩니다. 수집된 뇌파를 선풍이나 전등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면은 그 기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집중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알파파를 10만 배로 증폭시킨 후 수신기를 통해 신호를 보내는데요. 사물에 장착된 이 수신기가 신호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집중력만으로 사물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